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벨지 신앙고백서 보겠습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제16조를 보겠습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제16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최초의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의 모든 후손이 멸망과 파멸로 떨어졌음을 믿는다. 이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본연의 존재, 즉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자비 가운데 하나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뜻과 선함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출하시고 보존하신다. 그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들 스스로 택한 타락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아멘. 이제 우리가 벨지 신앙 고백서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 이론 중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주제인 건데요. 하지만 매우 생소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타락 전 선택과 타락 후 선택의 차이점의 문제예요. 타락 전 선택의 선택과 타락 후 선택의 차이점인데 우리는 그 뭡니까? 신학을 대할 때 이 사변적인 신학이 있는가 하면, 즉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는 신학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는 신학에는 1%의 그 관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은 후대에 기록한 것 같은데 무슨 학자는 이것을 누가 편집했다 그러고 또 B라는 학자는 누가 편집했다 그러고 C라는 학자는 무슨 편집이고 이러한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대학 안에서 이제 그렇게 논의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요한복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사도 요한이 썼다 그러면 끝인데 그것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요 부분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썼다기보다는 후대 사람이 대피를 해줬다. 그리고 또 후대 사람이 대피를 해도요 사도 요한이 쓴 거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부분, 요 부분은, 학자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그 부분은 전 전부 다 연필로 X자를 다 그어놔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읽을 때 그 부분은 안 읽으려고. 꼭 저는 그 X자를 많이 그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절 관심이 없고, 이게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교회의 중차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신학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이 타락 전 선택과 타락 후 선택의 이론은 교회를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이론인데 우리가 선택 교리를 하게 되면서 이걸 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더 엑사이팅하도록 듣기 위해서는 이것이 신칼빈주의와 정통 칼빈주의의 싸움이고요 더 나아가서 화랑개혁교회와 청교도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귀담아 듣고
분별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화랑개혁주의를 청교도보다 뒤에 두고 못하게 여기는지를 여기 보면은 제가 꼭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예, 지금 상황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 어때요? 좀 기대가 되시죠? 예, 별로 양장론이만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화랑개혁교회와 청교도개혁교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역사적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교도를 아니 좋아할래야 아니 좋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1892년에 네덜란드의 그 분리교회와 애통교회의 논쟁에서 시작됩니다. 네덜란드의 분리교회와 애통교회의 논쟁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30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신학과 교리 논쟁으로 분열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논쟁은 거의 대부분 지역색이거나 그런 권위의식이거나 또는 자기 것을 내놓지 않으려는 욕망에 의해서 많이 분리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교리 문제로 논의가 되면서 논쟁을 하면서 교단이 분리되는 게 거의 없는데 딱 한 번이 있는데 뭐냐면 자유주의와 기장측과 박형룡 박사의 이 차이, 기장측과 합동측 차이일 때 그때 나눠졌는데 사실 그것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굵직굵직한 교리인 것이지 이렇게 네덜란드 교리처럼 세밀한 교리를 가지고 싸워서 교회가 나눠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회는 교리 문제로 싸워서 나눠지는 것이 대단히 어색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교리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중요한 곳에서는 항상 싸움이 있게 되어 있다. 중요한 곳은 항상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말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일절 논쟁에서 뒤져지지 않죠.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논쟁의 교리로 논쟁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자체가 교리에 대해서 대단히 천시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 때문에 교회가 나눠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지역색 때문에 또는 네 편 내 편 때문에 또는 기분이 나빠서 또는 무슨 총무 자리를 서로 쟁탈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교단이 나눠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지금도 어느 누구도 교리를 중차대 여기지 않아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뭘 그런 것까지 싸우냐. 손잡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손 못 잡습니다. 안 중요하니까 손잡는 거예요. 안 중요하고 뭐 손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 친하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서로 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싸우는 게 은혜인 거, 싸우는 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또 크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즐거운 칸탄타이 날 때. 여러분 싸움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미 멸망하는 교회입니다. 논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서 무엇이 옳은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끌고 가고 데려가는 게 바른 목회신 것이지 너나 나나 좋다 뭐 우리 서로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은 필경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즐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논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도들 간에 말고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1892년에 네덜란드 교회가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1886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국가교회에서 애통교회가 나왔어요. 네덜란드 국가교회로부터 애통교회라는 파가 나왔는데 그 애통교회하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으로 하나의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1892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교단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교단이 새로 만들어져요. 1892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신학자이면서 정치가이면서 수상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널리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많이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모든 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아브라함 카이퍼를 좋아하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을 읽고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좋다며요. 근데 왜 또 안 좋아하시며 그러는데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떻게 하다가 신칼빈주의를 만들었고 어떻게 하다가 화랑개혁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가르침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결국 결론이 나요. 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의 소수의 무리들이 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따르지 않겠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만든 그 교회를 따르지 않겠어 라고 독립적으로 남은 교회가 현재 네덜란드 자유개혁교회예요. 네덜란드 자유개혁교회. 근데 이 네덜란드 자유개혁교회는 전반적으로 영미청교도하고 색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미청교도랑 색깔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중심이 되는 교단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카이퍼는, 창세 전 타락설, 아니, 창세 전 선택설을 믿고 있던 게 아브라함 카이퍼고, 아브라함 카이퍼를 반대했던 사람은 창조 후 타락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논쟁에, 이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 전에 타락, 창세 전에 선택한 거하고 창조 후에 선택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그 논쟁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편의상 전택설이라고 합시다. 창조 전 선택하는 걸 전택설, 창조 후 선택하는 것을 후택설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전택설은 뭐냐 그러면요,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벨직 신앙고백서와 도르토 신조는 전부 다 후택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택설은 뭐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간이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선택할 사람을 이미 예정하셨다. 이게 창조 전 선택설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걸 동의하시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를 반대한 자유개혁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아니야, 창조 이후의 선택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이후의 선택설이다. 그러면 창조 이전의 선택설은 뭐냐 그러면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8절 그랬습니다.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즉 창세 이후에는 새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걸 봐라, 창세 전에 다 선택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있었지 않느냐 이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미 창세전에 이미 선택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창세전 선택설은 뭐냐 그러면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되었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듭남은, 이 땅에서 그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거듭남은 창세전에 선택된 것에 대한 확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선택됐는데 그 선택을 지금 현재 21세기에 내가 삼성제일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선택된 것을 내가 확증하고 확신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칸탄타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걸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대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의를 얻잖아요. 내가 믿어야 칭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카이퍼는 맞다, 믿음 안에서 칭의가 되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벌써 영원 전부터 의롭게 되신 바를 이제 네가 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카이퍼의 타락 전 선택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 원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의롭다 하심이 없는 것 같은데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하심은 믿음의 결과물로 의롭다 하신다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카이퍼는 영원전에 칭의받은 것을 이 시간에 현실점에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칭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 카이퍼였습니다.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들은 어떤 면에서 영원전 칭의 동의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전 칭의에 대해서 동의하죠. 그런데 이들은 영원전 칭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들은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쓸데없고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확멸하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 전부터 칭의된 사람, 다 구원에 기록된 사람, 구원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거듭남의 어떤 확신을 갖는, 깨닫는, 내가 영원전에 칭의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역을 하게 되면은 반대파는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그게 깨닫는 게 칭의라 그러면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죄에 대한 심각한 자책과 그 죄에 대한 심각한 자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게 간절한 죄 용서를 소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좀 이해가 되나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는 이미 거듭난 것을 깨닫는 것이고 반대파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영원 전부터 선택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분리파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러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신칼빈주의 화란 개혁주의로 가게 되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거의 확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칼빈주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걸 보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왜? 이미 오래전에 만세전부터 여러분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그 구원받음에 대한 결과물을 여러 가지로 확증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는데 보통 다닌 게 아니라 벌써 10년을 넘게 다녔고 아이고 내가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걸 보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칼빈주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얘기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우리 자녀들이 삶에서 거듭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 자녀들이 거듭난 것으로 가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 아들들이 확실하게 반대할 때 내가 아버지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술 먹고 나 아무거나 다 할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구원 받은 자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카이퍼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게 카이퍼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구원을 하나님이 직접 시키신다. 정통 칼빈주의는 구원을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에서 너 딱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 칼빈주의는 청교도와 여기 분리파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직접 구원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구원시킨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시키는 것이고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말씀과 상관없이 왜? 영원전부터 선택받았으니까 영원전부터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말씀과 상관없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카이퍼의 입장이고 아니야 청교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 이전에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카이프의 신칼빈주의와 화랑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깨달음, 자신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내가 진짜 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게 신칼빈주의예요. 이게 네덜란드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논쟁에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논쟁에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1905년에 이 북미 기독개혁교회 그러니까 이 미국과 캐나다 북미 개혁교회에다가 턴 호르라는 목사가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냐 그러면요 이 경고를 잘 읽어보면 나와요. 카이퍼와 그 제자들처럼 전택설을 설교를 하는 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그 설교 대상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칼빈주의자들의 설교의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즉 천국에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칼빈주의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일단은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 어떤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그 회개의 촉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싹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고 정죄받은 상태나 사람의 깊고 끔찍한 비참에 있지 않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더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설교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조점은 우리가 본성상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내면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굴복돼야 되느냐 이런 주제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에 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통 칼빈주의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죄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회개하는 줄 아느냐? 정말 너희들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정통 칼빈주의고 청교도가 얘기했다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교회 구원 받았으니까 자 구원 받은 자처럼 삽시다. 이게 카이퍼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있다. 신령한 삶의 모든 체험과 상태는 조금도 깊이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삶, 경건한 삶, 회개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 않고 어떤 설교는 분명 그 자체로 건전하고 가치가 있지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서기 논문이나 교리 강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칼빈주의자들 강의의 설교는 뭐냐면 잔잔하고 내 마음을 막 칼로 찔러대지 않고 그냥 좋은 강의를 듣듯이 그렇게 설교를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신령한 삶의 모든 깊이를 밝히 드러내고 신령한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복음 설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의 책을 읽어보니까 안타깝고도 애통하게 북미 기독개혁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대체로 이 경고를 무시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청교도는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을 전체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일생일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분기점에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분명한 그런 확신
내가 이렇게 그것도 직접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간접적인 구원으로, 즉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체험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있기 전까지는 나에 대한 구원을 확증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칼빈주의 뭐라 그러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설교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우리 분이엘 대학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성도가 교회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교회 들어와서 그 사람이 2, 3년 다니면 서리집사를 줍니다. 서리집사 준 다음에 좀 오래 다니면 열심히 하다 보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됩니다. 그러다 장로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 신학교 가서 목사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러 과정 중에 단 한 번도 구원을 체크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단 한 번도 구원을 체크합니까?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화란 개혁주의 후계들인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네덜란드 개혁교회, 즉 아브라함 카이퍼 교회가 다수가 됐습니다. 즉 네덜란드 자유교회 개혁파가 소수가 돼버렸어요. 다수는 맞다,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한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여기에서도 북미 개혁교회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개혁교회가 1905년에 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청교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란 개혁교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저희 한국에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란 개혁교를 따르겠다, 합신 측, 고신 측, 완벽하게 화란 개혁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래요. 고신 측이 건강하다고. 건강? 무엇이 건강합니까? 말씀을 잘 강론하면 그게 건강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설교가 서기 교리를 강의하듯이, 어떤 논증을 강의하듯이, 그런 잔잔한 강의로 설교가 끝난다는 거예요. 많은 개혁교회 목사님들 설교 강의를 보면요, 잔잔하게 설교를 잘 해석해냅니다.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개혁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다. 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심장을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갈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잔잔한 설교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박사과정을 제가 하는데 제가 쓸 논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 논문이 제 주제고, 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한국교회를 망친 원흉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원흉이다. 그래서 화랑개혁교회에서는 중심이 화랑개혁교회는 중심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랑개혁교회 입장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을 양육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양육한다는 뜻이 뭡니까? 양육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살아라. 이게 이제 화랑개혁교회 주 모델이다 그러면, 그럼 청교도 개혁교회는 어떤 걸 주장합니까? 교회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화랑개혁교회는 교회가 양육의 장소고, 청교도 개혁교는 교회가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에서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많은 화랑교회교, 야 교회 그만 오고 밖에 나가서 너희가 정직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청교도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십시오. 이게 교회론이 달라요. 또 하나,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화랑교회교는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는 양육선생이고 유치원 교사고, 이렇게 하지만 청교도 목사들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종이고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지위와 목사님의 권위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왜? 청교도 개혁교회는 목사의 설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왜? 간접적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그 말씀에 흠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 닫았다 되기 때문에 청교도 개혁교회는요, 목사의 권위가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주일 성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배우면은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화랑개혁교회는 작아집니다. 그렇지만 청교도 개혁교회는 주일 성수가 열정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전택설이냐 후택설이냐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후택설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은 그런 경험 없으면 너희들 탈락한 존재다 이거예요. 너희들 탈락한 존재야. 너희들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누구 아들일지라도 말이죠. 너희들이 정말 너 역사상 너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난 못 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내 심령이 쪼개집나이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떼굴떼굴 굴르지 아니하면 선교도들은 너희들은 내가 의심할 거야. 근데 화랑개혁교회는 너희들 다 구원받았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께 물었어요. 교수님께. 목사님 저는 그분이 청교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유 정 목사님 정 목사님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 하십니까? 거의 한 50년 하죠. 그 정도 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네? 구원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50년을 교회 다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전형적인 카이퍼 박사입니다. 전형적인. 만약에 개혁교에서 청교도 개혁교에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말씀으로 주 앞에 꿇어 엎드린 적 있습니까? 목사님 몸에서 마음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예, 그런 거 일어납니다. 그럼 저는 당신이 구원의 백성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그건 없고요. 다시 점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800년도 후반에 네덜란드 개혁교가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1900년도에 이 네덜란드의 영향이 미국 북미교회로 쫙 갔습니다. 대다수의 미국 북미교회들이 네덜란드 카이퍼의 영향을 받고 우리 한국으로 엄청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아요. 이게 전반적인 한국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거 외에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화란개혁교회가 이 교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순간에 이 교회는 분명히 10년 후에 화석화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10년 후에 화석화된 교회가 돼요. 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청교도 개혁교회는 너가 구원받은 것을 실제적으로 감정적과 육체적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아니야. 만세 전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쟁이 교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논쟁이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아주 박살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00년도 말과 1900년도 초에 이전에는 이게 교회에서 논쟁 대상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청교도 개혁교회의 교리를 따랐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열정적인 하나님을 찾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거듭남을 확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1900년도 초부터 전 세계에 카이퍼의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개혁교회이면서 청교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개혁교회이면서 화랑개혁주의를 따르지는 않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선택교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미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까지 열정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러분 역사를 보면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했다가 지금의 네덜란드 보십시오. 네덜란드 보십시오. 가장 먼저 동성애를 합법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탈하겠습니다. 그렇게 개혁교회를 철옹성같이 주장하던 네덜란드 교회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청교도가 무엇인지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교회가 또다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교회일 뿐이에요.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여기만이라도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성도들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다룬다 그러면 여기만이라도 구원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그런 교회로 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